화천군이 군장병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. 화천군은 지역 내 참여업소 신청을 받아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업은 장병이 나라사랑카드로 화천군이 지정한 우대업소에서 결제하면 금액의 30%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. 화천군은 일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, 숙박과 민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를 거쳐 선정할 방침입니다.